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임 2위에 올랐습니다. 18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슈퍼데이터에 따르면 던전 앤 파이터는 지난해 전 세계 부분 유료화 게임 중 1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게임 중에는 던전 앤 파이터에 이어 스마일 게이트 크로스파이어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최근 HD 버전을 공개한 바 있어 글로벌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는 중입니다. 매출 상위 10위에는 PC 온라인 게임 4종, 모바일 게임 6종이 차지했습니다. 1위는 24억 달러를 벌어들인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입니다. 이어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가 3위에 올랐습니다. 나이언틱 포켓몬고는 13억 달러로 4위를 차지, 모바일 게임으로 유일하게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오너 오브 킹스, 페이트 앤 그랜드 오더, 캔디 크러쉬 사가, 몬스터 스트라이크, 클래시 로얄 등이 10위권의 주인공들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를 개발한 네오플은 지난 2008년 넥슨에 인수된 후 넥슨의 매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중국 서비스 10주년 기념 업데이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매출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오플은 지난 2017년 게임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서는 신기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회원수는 6억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